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 집에도 드디어 가제발 선인장이 꽃이 피었는데요. 그런데 요 꽃이 황금색이에요. 황금은 좋잖아요, 무조건. 여기 잎이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조금씩 섞여 있죠. 원래 여기 애지가 아이보리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황금색이네요.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. 찾아보니까 황금 가제발 선인장이라고 있네요. 너무너무 예뻐져. 색이 좀 고급스럽고 막 황금이 막 굴러들어올 것 같은 색이잖아요. 원래는 요 아이를 좀 번식을 해야 되겠어요. 전에는 이렇게 여름에 키우다가 우르르 떨어지고 한번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요 아이를 좀 정성스럽게 번식을 시켜서 풍성하게 길러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쪽에도 지금 오늘 저녁쯤 되면은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아이보리색입니다. 원래 요 아이하고 저 황금색하고 작년에 샀을 때 같은 화분에 있었어요. 근데 피고 나니까 조금씩 색깔이 틀려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 아이도 이렇게 키가 큰데 꽃지고 나면은 또 꽃망울을 잎을 떼서 번식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많이 지금 꽃망울이 많이 올라왔죠. 네, 여기도 두 개씩 있는데 꽃망울이 그래 그다지 우리 저희 집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가제발 선인장이 떼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옆에 조그만 한 꽃이 있죠. 정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까 막 떼줘야 될것 같기도 한데 꽃망울이 그다지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. 나중에 새력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뭐좀 떼주기도 한데 지금 꽃망울이 겨우 몇 개밖에 없는데 떼기가 좀 아깝네요. 요것은 개발 선인장인데 이제 끝에 꽃망울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보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요 아이들을 제가 한 보름 됐나? 잎을 따줬어요.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냐 하면 요렇게 여기 보면 새 잎이 있잖아요. 요런 걸 따주었더니 이제 이렇게 튼실하게 되는데 요거는 왜 그냥 두었냐 하면은 아직 조금 더 커지면 떼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두었거든요. 근데 떼준 아이들은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올라오죠.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, 꽃망울이. 그래서 따주는구나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왜 따주나,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, 이거 잎이, 개발 선인장이 튼튼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데, 요 아이들은 제가 안 따주었어요. 왜냐면 작년에 삽목한 아이들이라서,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원래는 꽃볼 욕심을 버리고 조금은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따주지 않고 뭐 따줘도 아마 꽃이 안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키우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 따준 애들도 있고 뭐 그냥 둔 애들도 있어요. 이제 그냥 둔 것은 조금 더 키워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 어린 잎을 따면은 번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이 커지면 떼서 번식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. 네, 이게요. 너무 예쁘죠? 황금색 가제발 선인장 꽃.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